11월 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원주시청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던 업체가 적자로 인해 부지를 매각했고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퇴거를 요청해서 원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브리핑에서 시외 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기로 원주시가 중재했고 12월 초까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민관, 군경, 소방, 국가, 중요시설이 참여하는 2022 화랑훈련 상황조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화랑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됐으며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27일 진행된 원주역 일원에서 진행된 상황훈련으로 신속한 상황조치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제12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의 소리 숨이 주최하고 복지TV 강원방송과 서울특별시, 경기도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이 후원한 이번 경창대회는 지난 23일 비대면 예선심사를 진행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결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결선 무대가 끝난 후 여러 축하 공연이 이어졌으며 각 부문별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및 안전 골든벨이 지난 27일 부산시 북구 포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하여 열린 이 행사는 각종 안전 상황 발생에 대비 체득을 통한 안전 생활의 체험 교육을 목적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CPR 시뮬레이터 체험과 더불어 소화기 화재 진압, VR 1인 방역 체험, VR 컨텐츠 및 시청각 자료 시청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학생들이 직접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순환식 안전 체험을 학습합니다. 지금 화재 체험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특히 불 체험이 제일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행사를 이어가는 지도 강사들도 학생들의 참여를 지켜보며 도와줍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험하면서 아이들 표정을 보니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다른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전 예방에 적극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교구나 VR 체험기 같은 신기한 교구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인 특강보다 많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또 오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순서로는 안전 골든벨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OX판을 들고 문제를 맞춰 나갑니다. VR 및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실시된 이번 안전 교육은 향후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